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천 아카데미 축의 강좌 철학의 길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역사 철학을 주제로 이승준 교수님과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역사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사회의 정치와 여러 가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죠. 가령 고조선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는 200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로 계속된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문화예속화 시도의 그 문제에서 항상 쟁점이 되고 있고, 또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겪은 쓰라린 아픔들은 광복 이후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한일 외교관계에서 풀리지 않은 앙금으로 남아있죠. 또 남북분단, 경제성장, 그 다음에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념 갈등들은 한국의 정치계에서 보수와 진보의 극렬한 이념 대립을 낳았고요. 그래서 역사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지나간 과거에 대한 정보 전달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탐구하면서 우리가 놓인 자리에 대한 철학적인, 삶의 자리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승준 교수님과 이제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을 교재로 삼아서 역사를 둘러싼 수많은 해석 논쟁과 이념 갈등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철학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오늘도 들어가는 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1955년에 김동진 선생이 작곡해서 저의 학창시절만 해도 행사 때마다 불려지던 조국 찬가에는 우리 역사가 반만년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970년에는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기념 주화가 제작되기도 했었죠. 여기서의 반만년은 정인보 선생이 작사한 개천절 노래가 기리는 단군 조선의 건국 연대인 BC 2333년으로부터 계산된 수치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강단사학자들은 단군 조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우리 역사가 반만년이라는 노래 가사나 기념 주화도 근거 없는 판타지이고 허짓거리일 뿐입니다. 우리 역사를 둘러싼 이러한 불일치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 역사 반만년설은 삼국유사나 제왕운기 등에 기록되어 있지만 저러한 사료를 증빙할 실증적인 유물이나 유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강단사학은 단군조선뿐 아니라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고구려, 신라, 백제 등의 초기 기록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신합니다. 사료에 대한 연구는 해석학의 영역이고 유물과 유적에 대한 연구는 고고학의 영역입니다. 해석학은 철학에, 그리고 고고학은 실증과학에 가깝습니다. 철학으로서의 역사학과 실증과학으로서의 역사학은 그 전제와 방법에서부터 서로 일치하기 어려운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철학으로서의 해석학에는 자비의 원리라는 숨은 전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원리라는 것은 상대의 주장을 최대한 호의적으로 해석해봐야 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반면 실증과학으로서의 고고학은 저러한 원리를 불신합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무자비의 원리라고 이름 부를 만한 숨은 전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주장을 최대한 악의적으로 해석해봐야 한다는 회의주의적 원리입니다. 고고학이 해석학을 배격하고 역사학을 장악할 때 역사학은 실증이 아닌 불확실성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유적이나 유물은 그 자체로는 역사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사료가 그러한 것처럼 유적이나 유물도 해석을 요합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해석은 그 배경이 되는 사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해석과
사관을 바로 친 상태에서 유적이나 유물을 증거로 채택할 때 거기에는 과소결정성이 발생합니다. 과소결정성이란 과학철학에서의 용어인데요. 경합하는 이론이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어느 한 이론이나 주장을 증명하거나 반증하기에는 불충분한 상태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냥 그 여러분 증거 불충분으로 과소결정성을 이해하셔도 큰 오류는 없겠습니다. 실증주의가 자신이 지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불확실한 과소결정성을 야기한다는 사실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부자비의 원리가 야기하는 최소주의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최소주의라는 것은 실증적으로 방어가 가능한 최소한의 사실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증의 기준을 엄격히 할수록 한국사가 놓이게 되는 시공간의 파이는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류의 가능성이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가 한국의 일부인 것은 맞지만 누군가가 경기도만 한국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겠죠. 번데기가 완전 탈바꿈 과정의 일부인 건 맞지만 누군가가 완전 탈바꿈이 번데기에서 시작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역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증사학의 최소주의는 한국 고대사의 시공관 확정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한국사 전체에 파장을 미칩니다. 애초에 배제된 부분의 시공간은 그 뒤로 또 한국사와 인연을 맺기가 어렵습니다.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계승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소주의적인 해석은 한국 고대사뿐 아니라 한국사 전체의 시공간을 축소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웃한 중국과 일본처럼 자국의 역사를 높여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를 깎아먹고 있는 최소주의의 도선은 제고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국의 역사에서 긍지와 자신감을 얻게 마련인데 저는 이게 역사학의 중요한 소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권리를 저 노선에 대한 저 노선이란 최소주의, 실증주의적 최소주의라고 하죠. 저 노선에 대한 고대 사학자들의 집착으로 말미암아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에서 한국 고대사에 대한 최소주의적인 해석이 당위가 아닌 사실의 차원에서 틀렸음을 보이려 했습니다. 틀려야 마땅함으로 틀린 게 아니라 사실을 잘못 해석하고 있으므로 틀렸다는 겁니다. 철학자가 역사 해석의 옳고 그름에 개입하는 것은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월권 행위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책에서 지향하는 통합적인 사고는 그러한 칸막이를 넘어서서 어느 역사 해석이 옳고 그른지를 학제적 공론에 붙이고자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저의 이 책,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에서 새로 발굴한 사료나 사실을 들어서 최소주의적 해석을 논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해석과 다른 관점에서 기존의 사료와 유물을 해석하는 쪽이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우리 고대사는 강단과 제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이자 저 용어들이 함축하듯이 권력과 이데올로기로 점철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논쟁은 무성한데 늘 제자리를 맴돌 뿐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습니다. 논의의 정리에 그치는 교양서의 수준으로는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책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에서 기존의 논의를 한 단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그동안의 정체된 국면을 정면 돌파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복수주의로 흐르는 1인칭적 사관이나 실증주의에 함몰된 3인칭적 사관과 대비되는 2인칭적 사관을 선보이는 한편 철학적 분석과 논증의 매수로 우리 역사에 켜켜이 쌓인 편견과 이데올로기의 때를 씻어내려 했습니다. 누군가 마땅히 했어야 할 작업이지만 우리 역사와 철학의 크로스오버는 국내외를 통틀어서 전례가 없는 시도이기에 저는 각별한 소명의식과 각오로 지난 23년간 이 책의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의 얼개를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일부 우리 상고사와의 대화는 우리 상고사 연구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을 고대 한중 관계에 전맥시켜서 시도하는 1장. 그 제목은 우리 상고사의 철학적 반성인데요. 그 1장과 그리고 우리 상고사를 종적인 계통, 행적인 방역, 민족 문제의 세 축을 중심으로 가능해보는 2장. 그 제목은 하늘과 땅과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성해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 상고사 연구에 드리워진 중화와 사대의 그늘을 적시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중국의 역사 공정이 어떻게 중국과 우리의 역사를 동시에 왜곡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중국이라는 국가와 민족의 역사적인 호구성을 사료와 문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논증했습니다. 이어서 일제강점기의 식민사학에 의해 이루어진 우리 상고사에 대한 부정과 축소 작업을 살펴보고 그러한 작업이 역사적 사실의 바탕을 둔 게 아니라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려는 학문 외적인 분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의적인 것임을 조목조목 증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동아시아사의 전개에 우리 역사와 민족이 공헌한 바를 정당하게 복권시키고 복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천지인이라는 동양의 전통적인 범주를 빌어서 우리 상고사의 체계를 세워봤습니다. 하늘을 뜻하는 천은 순환을 상징하는 원으로 표기되곤 하는데 순환은 곧 변화를 함축하며 변화는 다시 시간이라는 역사의 한 축을 형성합니다. 저는 하늘이라는 범주 하에 우리 상고사의 종적 계통을 살펴보았습니다. 땅을 뜻하는 지는 사방을 의미하는 사각형으로 표기되곤 하는데 사방은 곧 강역을 함축하며 강역은 다시 공간이라는 역사의 다른 한 축을 형성합니다. 저는 땅이라는 범주하에 우리 상고사의 행적인 강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을 뜻하는 이는 서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삼각형으로 표기되곤 하는데 사람은 곧 민족을 함축하며 민족은 종과 횡으로 뻗치는 연대성으로 역사의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합니다. 이 세 축을 바로 세워야 중국이 걸어오는 동북공정이라는
역사적인 도전에 제대로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3인칭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거의 우리 역사와 그 주체가 현재의 우리와 무관한 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를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주관적으로 혹은 자기중심적으로 1인칭적으로만 봐서도 안 됩니다. 과거의 우리 역사와 그 주체가 현재의 우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역사의 시원에 놓인 어떤 불변의 본질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민족주의가 범하곤 하는 민족에 대한 본질주의는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인 형이상학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한 핏줄로 이어지는 실체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섞이고 분화되는 가운데 형성된 흐름 중에서 현재 우리의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갈래와 그 계보의 주체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성은 생물학적인 유전자보다는 문화적 유전자의 공유와 공유 여부와 정도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역사를 풍성히 드러내주려는 선의지를 잃지 않으면서도 3인칭적 실증주의나 1인칭적 주관주의의 양극단을 비껴가는 중도의 균형 잡힌 자세를 우리는 2인칭적 접근이라고 이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사라 해도 그 주체는 우리라는 1인칭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인 당신들이라는 2인칭이기 때문입니다. 2인칭적 접근은 3인칭적 접근이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수수방관과 1인칭적 접근이 초래할 수 있는 독선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역사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것을 제안합니다. 역사를 대상화하는 3인칭적 접근과 역사를 보는 자신의 눈에 구속된 1인칭적 접근과는 달리 2인칭적 접근은 현재 우리 눈에 우리의 눈과 역사가 만나는 접점과 경계에 초점을 둡니다. 2인칭적 역사 해석은 바로 그 접점의 사건입니다. 2인칭적 관점은 현재 우리의 입장을 과거의 우리 역사에 그대로 투사하거나 동일시해서는 안 됨을 역설합니다. 현재의 우리 지평과 과거 우리 역사의 지평 사이에는 망각과 단절과 변이와 차이가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를 우리 역사의 시작과 끝으로 보고 한반도의 정착민을 현재의 우리와 동일시하는 단도사관은 역사를 이루는 역동적인 혼용과 변화의 과정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는 철학자 가다모가 말하는 해석학적 지평융합의 과정을 거쳐서 만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역사를 애정어린 눈으로 볼 줄 아는 공감의 정서가 있어야 그로부터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2인칭적 역사학이 중국의 동북 공정에 나서는 데 필요한 한국 상고사 연구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의 책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은 그러한 방법을 우리 상고사 연구에 실제 적용해서 쓰여졌다는 점에서 2인칭적 역사학의 이론과 실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2인칭적인 관점에서 역사에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1인칭적인 북수주의나 민족주의를 넘어서야 되고 3인칭적인 실증주의를 극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본질주의, 우리라는 게 어떤 고정되어 있다는 본질주의적 관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가 교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한 연구의 하나의 축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러면 그 내용에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들어가고 싶은데 첫 번째로 철학이 어떻게 역사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나라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의 책이 사실은 역사서보다는 철학서의 성격을 훨씬 더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은 역사적인 사실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넘어서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령 교수님은 역사학자 콜링, 역사 철학자죠. 콜링우드의 역사 연구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시면서 역사학에서 증거지상주의와 회의주의를 둘 다 비판을 하셨죠. 또 상서에 나오는 사근동우라는 그 구절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쟁점들을 화인의 그 번역 불확정성 원리라는 그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또 지적을 하셨고 그 밖에도 뭐 역사적인 가설들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학 철학자 이제 헨슨이 제시한 관찰의 이론 적재성이라는 개념하고 또 해석학자 가다머가 제시한 조금 전에 봤던 사진에 있는 분이죠.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가설들을 어떻게 검토해야 되는지를 논의를 하셨죠. 그래서 소위 그 이론 철학에서 다뤄지는 여러 가지 개념과 방법들이 실제 역사 연구와 관련된 실천적인 문제에서도 도입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매우 흥미로웠는데 그러니까 철학의 다양한 그런 논의들이 역사 연구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수님이 책에서 설명하신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논어에서 공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시병의 시 300편을 외운다 해도 정치를 맡기면 잘 해내지 못하고 사방에 사신으로 가서도 독자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다면 비록 시를 많이 외운다고 하더라도 또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공자의 말씀입니다. 저는 논어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바로 저런 사람이 아닐까 반성해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문사철이 하나로 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죠. 문사철이란 글을 문자, 그러니까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하나로 통한다고 하는데 제가 대학에서 교수로 30여 년 정도 공직하다 보니까 대학에서조차 사학과 철학 사이의 교류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제 옆방의 교수님들이 사학과 교수님들인데 한 번도 말을 섞은 적이 없어요. 서로 복도에서 인사는 정중하게 하는데 그렇군요. 역사에 착근되지 않는 철학은 공허한 관념론이 되고 철학이 없는 역사 연구는 맹목적이어서 그냥 잡다한 고고하고 떨어집니다. 역사학과 철학 사이의 대화가 부재한 상황은 역사학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통합적인 학문을 수행해야 할 임무를 게을리해온 저 같은 철학자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라는 그 칸트 얘기가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유물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와 역사에 대한 해석학적인 어떤 탐구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게 따로 떨어져 놀고 있다. 그걸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는 역사학에서 이제 증거지상주의와 회의주의를 교수님께서 둘 다 비판하셨는데 이 둘이 왜 다 극복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증거지상주의는 증거에만 집착한다는 점에서 조야한 실증주의로 떨어지고요. 회의주의는 모든 걸 다 부정하는 자기 파괴적인 이론이라는 점에서 그건 역사의 부정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역사학은 정신을 다루는 정신과학인데 증거지상주의나 회의주의는
역사학의 알파와 오메가에 해당하는 이 정신성의 문제를 게을리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단순한 사료나 단순한 유물 같은 그 증거들만으로는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네요. 마치 제가 가져온 그림이 이제 삼국시대의 그 기왓장들인데 이 기왓장만으로는 여기서 어떤 의의를 끌어내야 될지가 알 수 없게 된다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교수님 책에서는 역사적 기록에 대한 이제 번역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왜 기록을 번역한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이고 여기에 철학이 개입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화면에 있는 저 사료는? 네, 삼국유사. 그 삼국유사 사진이요? 네. 네. 그 삼국유사에도 여러 해석분들이 있죠. 근데 역사적인 그 문헌의 번역은 해석학적인 어떤 축적된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게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저는 이 해석학적인 미리 갖추어진 지식, 보통 해석학에서는 선지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늘 그 깨닫게 되곤 합니다. 역사를 할 때는 그냥 이런 이에 대한 준비가 없이 자구만 그냥 번역을 하면 기록에 숨겨져 있는 행간의 뜻을 오해하거나 놓치거나 연관된 상황을 왜곡하기 쉽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료라는 건 지금 암호 같은 거예요. 잘 풀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료를 쓴 사람도 옛날에는 종이도 귀하고 여러분 그 노자의 도덕경은 주간에서 썼다고 하잖아요. 주간이 이렇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이하고 종이처럼 이렇게 넓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 대나무 등껍질에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주간 하나하나가 굉장히 쓰기가 비좁고 뭐 그 주간을 조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학계의 최고 권위자만이 주간에 글을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 주간의 희소성의 가치, 그 다음에 주간이 그 우리에게 주는 글쓰기의 그 공간이 너무 협소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 혼을 부려넣은 그 글들입니다.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글은 피로 쓰여져야 한다. 그 고대의 문헌들은 다 니체가 말한 피로 쓰여진 글들입니다. 그걸 옮기는 작업이 만만하겠어요? 그냥 사전 봐서 그 대충대충 우리말로 옮기는 거는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 번역이라는 게 번역되는 사료와 우리 사이의 시공간적인 거리, 문화적인 거리, 지역적인 거리를 좁혀가는 해석학적인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저 번역의 차원에서만 논의될 그런 문제가 아닌 철학적인 과정입니다. 그 다음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 교수님 책에서는 이제 가설을 검증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철학적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나왔죠. 그런 맥락에서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제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뭐 가설 검증의 차원에서는 역사학이 여타의 과정들과 과학들하고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즉, 역사학도 가설을 검증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라야겠죠. 다만, 검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확정적인 검증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함을 감안해야겠습니다. 즉, 우리가 역사학을 다룰 때에는 불확실성, 불완전성 이런 것들을 안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다른 학문들하고 큰 차이입니다. 그 물리학을 전공했다가 생물학으로 그 전공을 바꾼 막스 델브리키라는 학자의
그 자전적인 글을 보면 닐스 보어하고 물리학을 연구할 때만 해도 과학은 과학, 물리학 비슷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물학에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물리학과는 달리 법칙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들이 너무 적고 조야하고 엄청난 불확실성이 배제되고 같은 자연 현상이라도 물리학적인 현상과 생물학적인 현상이 이렇게 차이가 크구나 하는 것을 통조히 깨달았다는 그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막스 벨브릭은 생물학에서 곰팡이 연구로 노벨상도 수상한 세계적인 생물학자인데 저는 그 막스 벨브릭이 처음 했던 물리학과 생물학의 차이를 여타의 학문과 역사학의 차이에 견주어보고 싶습니다. 즉 여러분이 역사학을 혹은 역사 문헌을 그 연구하실 때 혹은 읽거나 이해하실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은 역사학에서는 여타의 학문들이 피하고자 하는 불확실성, 불완전성을 절대로 빗겨나갈 수가 없다는 하나의 운명으로 안고 그 불확실성, 불완전성과 친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설의 검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글자 그대로만 풀이해서는 뭐 역사학도 다른 것처럼 가설 검증이 필요하지. 절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지. 그러나 가설 검증의 그 정도와 그 강도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유사성과 차이성을 시줄과 날줄로 해서 잘 그 처리해야만 다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검증만 가지고는 역사학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역사학은 사관이 역사를 보는 눈 말입니다. 검증에 선행합니다. 역사서로서의 성경만 해도 먼저 믿음의 체계가 있습니다. 검증의 과정은 그 믿음의 체계에 맞게 구성이 됩니다. 즉 성경의 구절들에 대한 사실적인 증거 여부보다 그 구절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어떻게 연관되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느냐 하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고고학적인 유물이나 유적이 미미한 우리 상고사의 경우에도 저는 논의는 사관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국시대에 이미 고조선은 현실에 없었고요. 고려에 와서는 그냥 부전으로만 알려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일연 스님을 위시한 우리의 사가들은 고조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검증이 아닌 믿음이 우리 상고사의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과거나 조상에 대한 믿음이 특정한 형태로 계승되어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집단적인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었다는 그 정신적인 현상이 우리 역사의 유체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믿음은 현대인에게도 정체성을 형성시켜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남남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온갖 갈등의 범벅 속에서 헤쳐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라는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역사학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들의 임무 방기에서 나오는 대가가 이렇게 큰 겁니다. 따라서 역사는 실증과학이 아닌 정신과학입니다. 사관을 배제한 실증과학으로서의 역사는 그냥 방향성 없이 끝없는 논쟁의 수렁을 맴돌다가 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역사학자들만의 그들만의 얘기. 자료는 늘 부족하고 늘 폐기되거나 조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신과학의 관점에서는 검증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죠. 검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검증도 중요하지만 사관이 없는 검증은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관, 역사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주어져 있는 유물이나 사료에서 곧바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사관, 역사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검증이나 비판이 이루어지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역사라는 게 잡다한 고고학이 되어버리고 해석하기 배제되고 간다라는 게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묶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분법적인 역사관에 대한 비판과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역사에 대한 이분법적인 접근들의 문제를 이 책 전반에서 지적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 1부에서 교수님은 첫 번째로 이제 역사에서 단군 사화와 고조선 사가 지니는 의의를 왜곡하거나 축소하려는 동북공정의 시도나 식민사관이나 사대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정일치 국가이고 무속국가이고 부족영맨체였던 고조선이 마치 무슨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대한 제국인 것처럼 과장하는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나 호구주의도 또 거부를 하셨죠. 2부 1장에서는 또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그 임나일본부설과 또 일본이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시면서도 또 다른 한편은 부여나 백제가 일본을 정복했다는 기마민족 정복설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로 우리나라가 병탄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안에서 이 땅에서 자주적인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그런 내재적 발전도 둘 다 비판을 하셨죠. 또 그 밖에도 2부 2장하고 3장에서는 한국 현대사를 둘러싼 남북 갈등이나 좌우 갈등의 문제에서 근대화와 경제성장에 기여했던 보수 진영하고 민주화에 기여한 진보 진영 사이의 그런 소모적인 냉전 상태가 종식되어야 된다고도 강조를 하셨죠. 물론 이게 각각의 주제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세부적인 사안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교수님의 논의를 그냥 단순히 이분법의 극복이라는 이 관점에서 요약하는 게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논쟁의 구도를 좀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분법의 문제로부터 좀 논의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고사 및 근현대사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이분법적 접근들이 어떻게 극복돼야 되는지에 대한 좀 대략적인 그림을 먼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통용되는 답정너라는 그 표현 여러분은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그 답을 그냥 읊으면 돼. 이게 답정너입니다. 저도 학생들에게 배운 표현인데요. 미리 답을 정해놓고 현상을 보겠다는 건데 이는 학문과는 상극인 이데올로기적인 태도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 연구에 만연한 답정너식의 이데올로기를 걷어내고 역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역사 현상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됩니다. 저는 이분법의 극복에 대체로 찬성을 하지만 그렇다고 이분법은 전부 극복되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철저히 가려내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이분법의 극복은 그 다음에 지향해야 될 방향성의 문제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양비론, 양쪽이면 틀렸다 하는 이런 양비론은 제가 보기에는 지적인 타락에 불과합니다. 고조선에 대해서 서로 대립되는 가설들을 한 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이 대제국이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4대 문명 중에 과연 대제국이 있었나요? 대제국이 가능하려면 그 엄청난 그 물적인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네트워크도 있어야 됩니다. 통치 이데올로기가 제국 연방에까지 속속들이나 전파되어야 하는데 이게 고대에 과연 가능했을까요? 어떤 일일까요? 어느 문명이건 그 시호는 예외 없이 성읍국가, 도시국가의 규모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역사의 시원에 해당하는 고조선이 대제국이었다는 가설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맞지가 않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고조선의 실체를 아예 부정하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설령 고조선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그냥 무시해도 좋은 하잘것없는 집단이었다거나 중국 문명에 복속되어 있던 자율성 없는 집단이었다, 뭐 이런 해석인데요. 이는 고조선에 대한 사료들을 축소지향적으로 왜곡한 데서 기인한 잘못된 가설입니다. 국수주의적인 과잉 해석은 지양해야 하겠지만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진리는 어디 먼데 있는 게 아니라 극단의 중간에 어디인가 있습니다. 그게 용수의 위대한 불교적 가르침이죠. 어느 부분을 연구를 해도 그 가르침이 그 제게는 유관한 놀라운 지혜로 다가오거든요. 우리는 조선시대에 자신의 정체성을 소중화로 자리매김하면서 중화주의에 젖어들게 되는데 이거 빨리 청산해야 될 이데올로기입니다. 중화주의라는 것은 우리는 처음부터 위풍당당했고 늘 승자였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중국이 그런 주장으로 세계 만방에 자신의 대국 굴기로 내보이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늘 승리만 해왔겠습니까? 저는 소중화의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사실과 반대되는 이론으로 내재적 발전론을 꼽습니다. 조선의 정체성과 몰락 과정을 들여다보면 저 이론, 즉 내재적 발전론이 이데올로기와 반일 감정의 귀결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의 극복이라는 큰 주제에 대체로 동의는 하시지만 어쨌든 사실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은 다음에 이분법의 극복이라는 게 얘기되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다 양비론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드렸던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상고사에 대한 사대주의와 민족주의의 이분법은 어떤 방향으로 극복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대주의라는 것은 노예사관, 기회주의라고 봅니다. 우리는 조선 500년을 지배해온 이 자멸적인 역사인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진영의 대고조선론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관의 정립과 사실에 대한 다른 이해가 요청됩니다. 네,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좀 의아한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만 보더라도 어떻게든 자기 나라 역사를 부풀리려 하면 부풀리려고 했지 축소하려고는 하진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역사를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이제 축소적으로, 사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조상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조선이 처음에 건국할 때 그 명나라가 너네는 나라 이름을 뭘로 고쳤냐 하고 물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조선은 그 명나라의 주원장에게 사신을 보내서 태조 이성계의 고향인 화령을 하나의 후보군으로 올렸고, 그리고 고대에 존재했던 국가명인 조선을 하나의 후보군으로 올리면서 이 중에 하나를 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명나라에게 청합니다. 이에 명나라의 황제가 그러면 너네 나라는 조선으로 하라 하고 국호를 정해준다. 좀 착잡하지 않습니까? 나라 이름도 그
여러 나라에 재가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정해달라고 그렇게 의존성을 보이면서 개국을 한 나라가 조선입니다. 이 조선의 친명 사대주의는 놀랍게도 명나라가 멸망한 다음에도 몇 년이 이어집니다.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는 한족이 아닌 이족의 나라이기 때문에 명나라를 진정으로 계승하는 나라는 청나라가 아니라 우리 조선이다 라는 신념을 근간으로 하는 소중화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건 명나라가 시킨 게 아니에요. 명나라는 더 이상 없습니다. 망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우리야말로 명나라의 진정한 계승자이다. 그래서 청나라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이고 해먹은 사대주의가 아직도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채 우리 내면에서 관성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대주의라는 이 흐름은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 너무 뿌리깊게 스며들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선시대 때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더 나아가 오늘날에는 서구 문명에 대한 사대주의라는 게 너무나 오랫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한일관계에서 친일과 반일이라는 이런 이분법이 어떤 식으로 극복돼야 되는지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하거든요. 우리 이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시비를 가려야 할 것 분명히 있죠. 일본에 대해서도 과거사의 문제는 계속 논의를 해가야 합니다. 한중일은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역사에 대한 논의를 단번에 결정하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주변국과 연루된 역사 문제가 정쟁하고 연동되어서 논의되고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모든 게 정치인 나라가 조선이었고 지금 한국입니다. 밖에 나와서 플래카드를 보세요. 다 무시무시한 내용으로 서로를 잡아먹지 못한 난리죠. 이런 전쟁의 형국이 수백 년을 지속해왔습니다. 주변국과의 관계를 내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 악습을 지양해야지만 주변국과의 건강한 외교적인 관계가 설정될 것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을 손가락질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부터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일 문제라는 게 역사적 문제인 동시에 자꾸만 정치적인 그런 갈등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 있나. 그런 식으로 자꾸 정쟁과 역사적인 문제들을 연관시키는 것을 좀 이제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현대사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 또 교수님 책 마지막에 중요한 주제인데 이런 이분법은 어떻게 극복되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 그 지갑에 있는 화폐들을 다 꺼내서 한번 거기에 인물들을 살펴보세요. 제가 여행하면서 왔던 다른 나라의 화폐에는 대개 그 나라의 역사를 수놓은 위대한 인물이나 혹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정치가, 뭐 예컨대 대통령이 등장하게 마련입니다. 이게 화폐의 그 전형적인 풍경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은 전부 조선시대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화폐에 한국이 없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가설을 띄워봅니다. 첫째로, 첫 번째 가설은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우리의 정체성을 조선으로 보는 관성이 남아있다. 그런 가설입니다. 한국에 살면서도 조선으로 귀화하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한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대통령들에 대해서조차도 누가 화폐에 등장할 만한 인물인지에 대한 동의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도 화폐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나와도 난리가 나거든요.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이라는 작품이 그 다큐멘터리는 191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의 현대사 100년을 내전 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100년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남북의 분단도 모자라서 남남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쯤 서로 주고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할 수 있을까요? 상처투성이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친구들을 만나도 누구도 정치 얘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나거든요. 뭐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했던 말을 저는 떠올리곤 합니다.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나라냐? 우리에게는 그 케네디 대통령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70-80년대를 풍미했던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우리가 민주화의 원동력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마르크스의 작품들을 흠뻑 빠져 있었죠. 그런데 그 악영향으로 우리는 우리가 수호해야 할 한국을 약탈국가로 잘못 배웠습니다. 한국은 약탈국가가 아니라 눈부신 성취를 일으켜온 발전국가라는 사실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대답이네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의를 자꾸만 조선시대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란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발판으로 한국이 약탈 국가가 아니었다라는 데 대한 그 좀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또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쯤에 여러분이 뚜껑이 열리셨을 수도 있어서 너무 그 열기가 뜨거워서 그걸 식히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코너를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학문은 뜨거운 열정도 필요하지만 냉정한 지성도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파블로 네루다의 시라는 작품을 감상해보고 싶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근데 이 시라는 제목 이게 뭐지? 그 시의 제목이 시야? 왜 이렇게 붙였을까? 의심해 본 적 혹시 있으신지. 이 작품은 널리 알려진 작품이고 네루다는 이 작품으로 노벨상,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또 얻게 됐는데 제목 시 이것부터 이제 논의를 하면서 감상을 하기 좋겠습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시라는 표현은 고대 그리스어 포이에시스로부터 연원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시를 우리는 포에트리 포이고 이런 말로 알고 있죠. 그러한 그 영어 표현들도 다 고대 그리스어 포이에시스에서 비롯된 건데요. 그러면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해한 포이에시스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학 장르로서의 시였을까요?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하이데거의 어원 분석에 의하면 고대 그리스어에서
포이에시스는 여러 밝힘을 드러나. 하이데거가 늘 그 강조하고자는 존재 사건,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해온 이인칭적인 만남의 사건이 포이에시스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시고서 그 감상을 하면 더욱 그 이해가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루다에게 포이에시스가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네루다의 그 이인칭적인 교감, 반응은 어땠는지를 시를 통해서 짚어가겠는데, 시간 꽤 길고, 또 제가 다음 주에도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긴 시의 절반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반부는 다음 주에 읽기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네루다의 시의 전반부를 여러분과 같이 감상하면서 그에 바로 이어서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5번의 두 번째 악장을 감상하겠습니다. 저의 이해로는 네루다의 시의 전반부와 너무나 잘 어우러지는 작품인데, 또 파블로 네루다의 시 못지않게 아주 아름다운 훌륭한 작품입니다. 우선 네루다의 시를 읽기로 하고, 그래 그 무렵이었다. 시가 날 찾아왔다. 난 모른다.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겨울에 선지 강에 선지 언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른다. 아니다. 목소리는 아니었다. 말도 침묵도 아니었다. 하지만 어느 거리에선가 날 부르고 있었다. 밤의 가지들로부터 느닷없이 타인들 틈에서 격렬한 불길 속에서, 혹은 내가 홀로 돌아올 때 얼굴도 없이 저만치 지키고 섰다가 나를 건드리곤 했다. 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입술은 얼어붙었고 눈 먼 사람처럼 앞이 캄캄했다. 그때 무언가가 내 영혼 속에서 꿈틀거렸다. 열병 혹은 잃어버린 날개들. 그 불탄 상처를 회복하며 난 고독해져갔다. 그리고 막연히 행을 썼다. 형체도 없는 어렴풋한 순전한 콧소리. 쥐풀도 모르는 자의 알량한 지혜.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 문을 끊어본 전반부인데, 저에게는 철학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아마 이렇게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시이건 철학이건 사랑하는 사람이건 가장 소중한 것과의 첫 만남은 오래오래 간직해서 늘 그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러한 그 시와의 만남의 과정을 브루크너는 그의 교향곡 5번의 두 번째 악장에서 음악적으로 아주 훌륭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 7분간을 제가 커팅해서 여러분과 같이 감상할 텐데요. 이 교향곡 5번은 굉장히 긴 곡입니다. 1시간 반 정도의 그 연주 분량이고, 저는 다음 주에는 여러분과 네루다의 시 후반부와 브루크너의 같은 교향곡의 4악장 중결부를 또 감상합니다. 그래봤자 브루크너의 교향곡의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분량만 감상하게 되는 셈인데, 여러분 시간을 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반 정도를 할애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커팅한
2악장의 7분만의 부분은 처음에는 아주 그 사람이 그 상고하는 그런 템포로 뭐 아무런 사건 없이 평이하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 2분간, 3분간 됐고.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야다지로 인해서 갑자기 엄청난 포스를 지닌 어마어마한 멜로디가 꽉 나타납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시와의 만남입니다. 곧 브루크너에게는 신과의 만남일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에 평범했던 생활이 중두리째 대반전을 이루게 되는 터닝포인트가 그 한 2분, 3분 경과한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그 브루크너가 끝까지, 그 2학자 끝까지 끌고 갔는데, 저는 7분 정도에서 커팅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그 브루크너의 편, 그리고 5번의 두 번째 악장을 그 카라야에 맞추기 위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76년 레코딩으로 함께 감상해보겠습니다.